네, 안녕하세요. 어제보다 많이 안 들어오셨긴 한데, 더 이상 기다리기 힘들 것 같아서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블루투스랑 BLE 차이에 대해서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BLE 아키텍처, 그러니까 BLE 모습이 어떻게 생긴 건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계층은 갭이나 가트를 사용해서 구현. 이거는 좀 나중에 뒤에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호스트 컨트롤러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만 보시면 지금 이 문서만 이렇게 보시면 이해는 안 가실 거고 또 밑으로 내려와서 요 밑으로 이 다음 장으로 내려와서 보시는 게좀 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호스트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호스트는 이 호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컨트롤러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위에 어플리케이션 이 부분. 이 부분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이 전체 스택을 다알 필요는 없죠. 알 필요는 없고 여기 어플리케이션하고 맞닿는 이두 개, 갭하고 제너럴 어트리뷰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요 부분만 제너럴 액세스 프로파일의 약자거든요. 제너럴 액세스 프로파일하고 제너럴 어트리뷰트 프로파일에 관련된 것만 어플리케이션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은 한번 보고 넘어가고 개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호스트가 있고, 호스트라고 불려지는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라고 불려지는 이 피지컬 레이어랑 링크 레이어 이 부분이 있고, 이 호스트와, 여기, 이 호스트와, 이 컨트롤러를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애가 HCI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CI라는 부분이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 위에 문서를 보시면 어차피 이런 구조로서 이렇게 적층형 구조로서 이렇게 스택이 쌓여 블루투스 BLE 아키텍처가 쌓여 있는데 그 중에 보면 호스트에도 호스트 인터페이스 쪽 HCI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 쪽에서도 호스트 컨트롤러 인터페이스인 HCI가 컨트롤러 쪽 사이드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의 계층과 이 밑의 계층의 데이터의 교환은 이 HCI라는 표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런 게 있죠. 블루투스 아키텍처에 따른 하드웨어 칩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형식이 될수 있어요. 이거 안 그려지네요. 여기 주로 여러분들이 MCU 그렇죠? ST사 거를 봐도 그렇고, TI사 거를 봐도 그렇고, 노르딕사 거를 봐도 그렇고, 실리콘 랩스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MCU 원칩 개념의 그 칩들의 구성을 블루투스 아키텍처를 빗대어 본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어플리케이션과 호스트, 컨트롤러. 분명 여기는 HCI가 있겠죠? HCI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하나의 칩 안에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모든 스택들이 구성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다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컨트롤러에서 말하는 이 피지컬 레이어나 이런 부분들은 RF 쪽이나 RF 컨트롤러 관련된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긴 하지만,
하나의 칩 상의 구성 요소를 본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사용할 비즈22이나 일반적인 MCU의 RF 칩이 들어가 있는 BLE 그 원칩 SoC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HCI로 되어 있고 두 번째 구조로 보시면 두 번째 구조로 보시면 여기 나누어져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로. 물론 여기는 이제 공통 입단 베이스는 HCI로 되어 있고, 그죠? 이런 구성은 어떻게 보통 되어 있는 애들이냐면, 리눅스나 윈도우즈 같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거, 그죠? 어차피 스마트폰, 뭐, 안드로이드 쓴다 그러면 그것도 리눅스죠? 그 구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호스트 관련된 스택 부분하고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하고는 우리가 만드는 뭐 리눅스나 그 윈도우즈 드라이버 내지는 그 스택 상에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이 밑에 관련된 여기는 이제 칩으로 존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연결되는 게 UART나 USB 내지는 SDIO나 이런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돼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에 대한 인터페이스 관련된 표준화는 HCI라고 하는 블루투스 스택 정의하는 걔네들 뭐죠, 이거? SIG라고. 하여튼 걔네들이 정의해 놓은 스택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뭐 BLE를 만든다 그러면 다 이런 형식이다, 다 이런 형식이다가 아닌 거죠. 내가 어떤 형식의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할 거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칩들을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MCU를 하나 쓰고, 여기가 MCU가 되고, 여기가 MCU가 되고, 리눅스 같은 거안 올리고, 그냥 여기서 쓰는 뭐 CS, 보통 이렇게 생긴 애들 많이 쓰는 게 여기, 블루투스, 일반적으로 블루투스 저 컨트롤러 관련된 부분 많이 쓰는 게뭐 CSR 쪽 칩셋들이나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럼 내가 CSR 거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대신에 뭐냐? 그러면 내가 이걸 구성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를 구성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구성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빠르죠.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뭐 이렇게 UART나 USB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리눅스 같은 거 리눅스 머신 같은 거 올려가지고 여기 UART 해가지고 여기다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리눅스에서 제공해 주고 있는 뭐 블루지라던가 이런 걸못 쓰겠죠. 리눅스에서 이 호스트 관련된 스택을 제공해 주는 라이브러리도 있거든요. 그거는 HCI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건 내가 별도로 여기다 HCI로 구성해 주던가 참 바보 같은 짓이지만 아니면 내가 별도 프로토콜을 정의해서 만들어 준다 그러면 내가 드라이버나 라이브러리를 새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물론 어떤 방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양은 어떠한 기준이냐면 보통 MCU는 이렇게 돼 있다. MCU. 되게 안 써지네요. MCU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쉬우니까. 그리고 리눅스나 이런 쪽이나 윈도우즈는 보통 이렇게 이런 구성으로 가죠. 왜냐면 여기 관련된 라이브러리 세트를 다 정의가 되어 있고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빠르고 이렇게 만드는 게 빠르죠. 이렇게 만드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컨트롤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호스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프로토콜은 이 HCI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만들던 실리콘 랩스 같은 경우에 실리콘 랩스에서 제공하는 프로토콜이던 이런 걸 제공해 줍니다. 그 뒤에 나오는데 이런 모듈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를 BG22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뭐 NXP면 NXP, 뭐 TI면 TI 뭐 이렇게 해가지고 ST 같은 별도 MCU로 써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도 쓸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BG22이 제공해 주고 주는 그 구성은 이 부분하고 요게 가능해요. 요두 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구성해서 쓸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만든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나 내가 만드는 시스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내가 적절한 BLE 칩을 선정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좀 이런 디테일이 있다. 뭐 이런 건 알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보면 먼저 여기서 볼게요. 피지컬 레이어 이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피지컬 레이어가 있는데 피지컬 레이어는 한마디로 그냥 네, 물리 레이어죠. 물리층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BLE 소개할 때 나와 있던 내용이긴 하지만 2.4기가를 쓰고요. 2메가헤르츠로 분리된 40개 채널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헤르츠별 요거 하나가 이제 2메가헤르츠로 분리된 거죠. 네. 2.4기가 2메가헤르츠로 분리된 요런 구조의 채널들로 40개의 채널들로 구성된 게 피지컬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402MHz랑 2480MHz까지 쓰는 게 사실은 BLE예요. 그리고 그게 각각 2메가 단위로 끊겨져 있는 게 BLE의 피지컬 레이어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끊어놓은 이유는 보시면 이 색깔이 다른 게 있죠. 프라이머리어 어드버타이즈먼트 채널이라고 되는데 얘가 뭐냐면 여기 나오나? 링크 레이어를 넘어가니까 얘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어드버타이저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제 주변 장치들한테 내가 있음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BLE나 블루투스 스캐닝하면 리스트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 그 리스트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해당되는 디바이스가 내가 있음을 주변 장치한테 알려줘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내 핸드폰이 스캐닝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주변 장치를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 알려주고 찾는 채널이 이세 개인 거예요. 이게 알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어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BLE 디바이스를 찾기 위해서 스캐닝을 딱 누르면 걔네들은 이거 찾는 거거든요. 들어가서 이거 찾아가지고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의 리스트에 보여주는 게 BLE 스캐닝인 거예요. 그게 스캐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게 있죠. 뭐 그래서 이거 뭐 HS 호핑 이거는 뭐 보시면 아시고 이 피지컬 레이어에 알아야 될건 이런 거랑 여기 나머지는 그거예요. 뭐냐면 데이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채널이에요. 있음을 알리고 만약에 내가 그 녀석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 중에 임의로 되어 있는 데이터 채널을 잡아야겠죠. 그 데이터 채널 중에 임의로 잡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그 데이터 채널을 잡는 이유는 그 데이터 채널이 가장 좋은 상태일 때이라고 피지컬 레이어 쪽에서 판단을 하니까 이거 잡겠죠. 이 중에 아무거나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제도 말했듯이 4.2 이하는 이 데이터 레이트에 실을 수 있는 데이터의 사이즈는 밴드위스는 1Mbps 파이로 이
1Mbps를 제공한다, 그리고 1Mbps 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피지컬 레이어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Mbps 파이로 작동합니다. 블루투스 4.2 이하의 버전일 때. BLE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Mbps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 이상을 넘어가면 2Mbps 파이나 아니면 롱레인지 코디드 파이라고 해서 어제 봤겠지만 125kHz나 500kHz죠. 보통 125kHz를 제공하더라고요. 코디드 파이를 제공해요. 롱레인지로. 요게 이제 피지컬 레이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것만 아시면 돼요. 공통. 공통이 이렇게 작게 40개다. 그리고 예. 내가 알리는 행위 이거를 이제 어드버타이즈먼트라고 그러는데 어드버타이즈먼트 관련된 채널이 3개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 데이터 채널이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1메가 파이던가 2메가 파이던가 아니면 코디드 파이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물론 이 파이가 같아야지만 통신이 됩니다. 나는 2메가 파이를 잡고서는 다른 디바이스에서 1메가 파이를 잡는 건 아니에요. 1메가 파이, 1메가 bps 파이로 통신한다 그러면 둘다 1메가 파이여야 되는 거고요. 2메가 파이로 통신한다 그러면 둘다 2메가 파이여야 돼요. 코디드 파이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같은 코디드 파이여야 돼요. 그냥 BLE이고 같은,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 BLE잖아요. 같은 BLE니까 무조건 다 같이 통신돼.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이게 링크 레이어죠, 여기 링크 레이어. 여기 이제 컨트롤러까지인데, 링크 레이어입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피지컬 레이어가 밑에 깔려있으니까, 인터페이스 레이어고요. 상호작용 방법을 뭐 제공한다 그러는데, 뭐, 무선상태, 타이밍 요금, 뭐, CRC, 뭐, 랜덤 넘버 생성의 암호화 관리 같은 것들을 이 링크 레이어에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이런 거죠. CRC에다 랜덤 넘버 그러면, 암호화랑 에러 체킹이잖아요? 뭐라 그러지? 약간, 피지컬 레이어는 어차피 물리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공기 중에 말을 하듯이 말을 하면 다 듣잖아요.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정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걸러내야 되겠죠. RF 신호는 별게 아니라, 간단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뭐냐면, 여기다 데이터를 실으면 여기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 데이터는. 그럼 이걸 듣고 있는 애들은 다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데이터는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에 에러 체킹 같은 게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뭐 그런 것들 걸러주기 위한 레이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래도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훨씬 더, 어딨지? 시큐리티는 다른 얘기고. 네,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볼까? 스탠바이 이건 기본 모드고요. 여기 아까 전에 어드버타이징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드버타이징 상태의 그 패킷을 보내거나 아니면 스캐닝 한다 그래서 스캐닝 한다. 스탠바이 모드가 기본인 거예요. 내가 BLE를 딱 켰어. 그러면 링크레이어는 스탠바이 모드가 사실은 기본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 뭣도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 거고.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내가 어드버타이스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장치를 스캐닝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낼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음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가는 게 어드버타이징입니다. 어드버타이징인 거고. 그러면 나는 장치를 알리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장치를 검색하는 입장이라면 그건 스캐닝이겠죠. 뭐. 이거는 이제 얘랑 이렇게 있는데, 얘는 내가 있는 거를, 얘는 내가 있는 거를 막 이렇게 알리는 거, 주변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떠드는 거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알리면 얘가 이걸 듣죠,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듣죠. 그러면, 뭐 상관없는데 얘네 둘이 이제 연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커넥션 누르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커넥션 하겠다는 거예요. 커넥션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커넥션이 된게 아니라, 커넥션 하겠다고요. 이제 커넥션 되면 이거죠,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 역할을 하는 게, 랭크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거 문서 보고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좀더 핵심적인데, 이두 부분이 핵심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 어플리케이션 이 위에 올라가니까 이 부분이 핵심적인 겁니다. 물론 자 보세요. 물론 내가 리눅스나 이런 거 써가지고 내가 이걸 만들 거야. 이걸 만들 거야. 내가 이거 이렇게 만들 건데, 그러면 이 호스트 관련된 부분이 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호스트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은 제공하는데, 내가 그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입장이라 그러면 이걸 좀잘 알아야 돼요. 이걸 만드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 되는 내가 이것만 만들 거니까 요것만 잘 알면 되는 상태라는 거죠. 네. 그래서 완전 레이어가 뭘 한다는 정확한 거는 몰라도 되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네. 보시면 이거는 뭐. 링크레이어가 있는데요. 링크레이어에서, 그러니까 링크레이어라기보다는 블루투스라는 게, BLE라는 게 내가 알려주잖아요. 나 여기 있어요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무슨 센서 장비를 만들어서 내가 얘를 이제 어드버타이징 시킨다고 해요. 근데 그 센서 장비의 센서 이름이 그냥 센서 1, 센서야. 센서 1 이렇게 이름을 해놨어. 그리고 또 다른 녀석도 센서 1이야. 그러면 스캐닝하는 입장에서 구분이 안 가죠? 그죠? 똑같은 이름의 센서 1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어느 게 진정 내가 붙이고자 하는 센서 1인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보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이고, 그러면 장치 간에 확실하게 알수 있는 주소 체계가 필요한데, 그 주소 체계 48비트 주소 체계를 씁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뭐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거딱 찾아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액톤이면 액톤 뭐 이렇게 나오고, 뭐 블루투스 스피커 페어링 하기 전에 보면 이름 나오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한 10대 갖다 놨어. 그럼 내가 어느 블루투스 스피커에 붙일지 모르잖아요. 지정을 해야지. 그 액톤이 됐든 뭐 액션이 됐든 무슨 이름이 있는 건 그건 사람이 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름인 것뿐이고, 장치 간에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주소 체계를 쓴다고요. 그게 그 48비트 주소 체계를 씁니다. 네, 링크레이어에서. 그래서 뭐 퍼블릭 어드레스 있고요. 랜덤 어드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주소 체계 48비트 주소 체계 보면 주소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그건 못 바꾸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기능들과 그 명세 중에 주소가 아예 지정이 되고 딱 IEEE에 딱 등록돼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못 바꾸고요. 그냥 랜덤 어드레스는 이제 장치를 그냥 넘타임 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이번에 한번 할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소는 그냥 생성이 돼요. 그거. 네, 뭐 스태틱 어드레스 스태틱 어드레스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스태틱 변수 할때그 스태틱이에요. 그죠? 안 바뀌는 거. 랜덤 넘버로 생성은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두 개의 어드레스의 차이는 얘는
예를 들어 유명하거나 미리 결정이 돼 있어서 IEEE에 등록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딱 명명된 주소들이 있어요. 그거는 못 바꿔요. 그냥 퍼블릭 어드레스라고 딱 있어. 그냥 여기 들어가면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랜덤 어드레스는 48비트 주소 체계니까 랜덤하게 생성이 돼요. 랜덤하게 생성되는 거야. 그냥 내가 뭘 만들면. 근데 그때 들어가는 이게 이 랜덤 어드레스가 그냥 장치가 딱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안 바뀌는 거. 그냥 계속 그 랜덤 어드레스를 계속 쓰는 게 이제 스태틱인 거고요. 일정 시간 랜덤, 일정 시간 사용되지 않은 뭐 개인, 이게, 여기 보면은, 요거는 뭐 그냥 일정 시간 동안 되는 거고, 이거는 보안에 좀더 특화돼가지고, 해가지고, 번호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잘안 되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이 구조 체계에 의해서 이게 좀 필요해요. 요게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거는 저 결정된 게 있고, 이거는 내가 만들면 임의로 이거를 제외한, 이거를 제외해서 임의로 내가 생성해서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부여해가지고 변경하느냐, 아니면 그냥 변경하지 않느냐,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변경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이 부분 들어가면 좀 헷갈리시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 써있네. 여기, 어딨지? 여기 TTM이 안 나있나? 여기 안 써있구나. 이 중에 하나, 여기 그림이 안 그려졌긴 한데, 이 중에 DTM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요. BLE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층이에요. 테스트 계층. 그래서 DTM 모드를 얘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스택이나 이런 거에서 테스트 모드로 동작해가지고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BLE 장치가 어느 정도를 동작하고 있는지 쓰고 있는데 사실 쓸 일이 없어요. 얘네들은 다 알아서 맞춰서 나온 거라 쓸게 없습니다. 그냥 이거만 있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 및 인증 테스트 할때 쓰는 게 이거인데, 사실 인증 테스트도 블루투스 인증 안 받는 거니까 받을 건가요? 그냥 저희 다음에 전파 인증하고 KC만 받죠? 그때 뭐 DTM을 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전파 인증할 때. 어차피 이런 게다 끝나가지고 나와 있는 칩이 이거니까. 쓰고 계신 거 보시면 되니까 그런 거고요. GCI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위에 그림 보셔야 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이게 지금 뭐이 그림상에서 지금 얇게 표현됐다고 그래서 이 스펙이 되게 얇다거나 되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 블루투스 스펙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스펙 문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몇천 페이지 되는데 얘가 그중에 하나의 챕터를 완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몇백 페이지짜리가 돼서 이 스펙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린 별상 신경 안 쓴다. 왜냐면 다 여기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쓴다. 그래서 알고만 있자. 이렇게 나눠지는 호스트와 컨트롤러와의 통신하는 표준 프로토콜이에요.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니까 SIG라 그러냐? 걔네들 이름이 블루투스 그거 스펙 정한 애들 여기 나올 텐데. 아씨, SIG 맞나요? 기억이 안 난다. SIG인가? SIG에서 이거 관련된 스펙을 딱 정의한 거예요. 표준으로. 왜? 요게 있고, 요게 있으니까. 요게 있고, 요게 있으니까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걸 표준을 정한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칩에도 들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되는 부분이 크니까.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정확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렇게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표준이 필요하잖아요?
이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녀석은 네, HCI입니다. HCI. 요건 SIG에서 정식으로 제공한 표준 프로토콜이다. 라는 거.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여기서는 뭐 리눅스 쪽 블루투스 하실 분들은 없을 테니까 그건 차치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요거 요렇게 쓰실 분들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은 건너뛰고 이렇게 쓰시거나 이렇게 쓰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저 상태에서 다루기 위한 블루투스 아키텍처 한마디로 스택이잖아요. 블루투스 스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저 아키텍처를 구현한 걸로 스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쓴 블루투스 스택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무슨 각 밴드사 거를 쓴다 그러면 노르딕 그러면 노르딕에서 만든 노르딕 API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르딕 API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짜는 겁니다. 그리고 뭐 TI 거, 뭐 WB를 쓴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ST 거 쓰면은 WB 쓴다. 그러면 ST에서 제공한 그 BLE용 라이브러리 셋을 제공하는 거고 BLE 걔네들이 제공하는 프로토콜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윗단에서 쓰는 거니까. 이 윗단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여기서 여기는 표준이 정해져 있지만 내가 쓰는 이 어플리케이션과 여기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나타내는 이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이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스택으로 부르든, 인터페이스 API로 부르든, 무슨 이름으로 부르든지 간에 내가 쓰는 벤더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셋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실리콘 앱스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셋을 쓸 거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라이브러리 셋들이, 각각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셋들이 SIG에서 제공하는 표준 프로토콜 스택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표준 프로토콜 스택은 아니다. 그 밑에 있는 얘네들을 구현해가지고 쓰기 편하게 만든 벤더에서 제공하는 API 셋이다. 고로 무슨 얘기냐면 실리콘 랩스 거를 쓰다가 내가 노르딕사를 갈아타던 뭐 TI 거를 쓰던 뭐 ST 거를 쓰던 라이브러리 셋은 다 다르다. 물론 이거에 관련되는 기본 이 스택의 구성이나 아키텍처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BLE 아키텍처와 관련된 스택들은 SIG에서 딱 표준한 거니까 그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대동소이하겠지만 API 셋은 다 다르다. 그래서 옮겨갈 때 빡시게 공부해야 된다. 그 API 셋만 해도 엄청나니까 양이. 그래서 잘 갈아타기가 쉽지가 않다. 표준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준은 사실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서 여기까지만 표준인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하는 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전에 노르딕 강의할 때한적 있는데 그때 이런 거 얘기하니까 노르딕 그게 표준 뭐 이렇게 그건 전혀 아니고요. 표준은 이거예요, 그냥. 노르딕 같은 거, 예를 들어 노르딕에서 내가 어드버타이징을 하겠다 그러면 노르딕에서 제공한 API 갖다가 어드버타이징 함수를 쓴 거지. 그 API 함수가 표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드버타이징 하는 절차나 하는 것은 각각 BLE를 구동하는 MCU 벤더들마다 똑같이 있겠죠. 그건 빠질 수 없지. 왜 여기 명시되고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쓰는 라이브러리 이런 것은 다 달라. 달라.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건 표준안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구현하겠다 그러면 표준안을 공부하셔서 하셔야 돼요. 이거 HCI 표준안이나 이런 쪽을. 네.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스트와 컨트롤러가 별도 칩셋에 있는 경우는 HCI는 UART나 USB SDIO 인터페이스를 보통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HCI가 갖는 게 아니라 컨트롤러 칩들, 그러니까 그 피지컬 레이어라 링크 레이어를 갖고 있는 BLE 그 컨트롤러 칩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AP나 이런 거랑 연결되는 데이터 통신 인터페이스가 UART나 USB나 SDIO를 주로 써요. 뭐 이거는 뭐 그렇고. 뭐 이렇게 갑니다. 뭐 탑다운 호스트 커맨드 주고 컨트롤러로 가겠죠. 컨트롤러에서 이벤트 호스트로 오겠죠. 뭐 이건 뻔한 얘기고. 요런 디테일 있다는 거, 예, 알아두시고요. 12CP까지 하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보시면, 그 잘라나가잖아요.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여러분들 BLE한테 데이터 보낼 때 BLE는 보내는 데이터 사이즈가 뭐 128, 뭐 예를 들어 128바이트니까 나는 데이터를 보낼 때 128바이트씩 잘라서 보내야지 이런 신경 안 쓰고 쓰시죠. 그럼 누군간 잘라주겠죠. 잘라줘요. 뭐 그런 일 합니다. 파일의 표준 BLE 패킷에 배치시키고 예. 페이로드 크게 맞게 이렇게 잘라줘요. 그러니까 유선통신 있고 무선통신 있잖아요? 그 두 개의, 그러니까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의 내 데이터의 형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무선통신은 딱 몇 바이트 딱딱 끊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즈를 딱딱 받아야 되니까 내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바이트가 만약에 128바이트짜리로 내가 디자인했다, 그러면 그 128바이트 안에다가 내가 데이터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위에서 잘라서. 근데 유선통신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보통 유선통신은 그렇게 하죠. 뭐냐면 가변 길이로 해놓고 세팅해놓고 이렇게 앞에다가 헤더에다가 내가 보낼 데이터 바이트가 뭐 128, 뭐 256바이트야. 이렇게 써놓고서는 그만큼 보낸 다음에 뒤에 끊어버리죠. 가변적으로 걔는 줄수 있는데 얘는 그런 게안 되니까 정확히 이렇게 딱딱 패킷별로 끊어가거든요. 청크 패킷별로. 그러면 누군가 위에서 그걸 찢어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건 거예요. 그런 거 합니다. 이런 게다돼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쓰죠. 기본입니다. 그래서 무선으로 보내는 프로토콜들의 특징들은 다 내가 보내고자 하는 사이즈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거에서 찢어서 보내는 거예요. 유선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변 길이를 쓰죠. 보통. 여기까지 하고요. 네,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제너럴 액세스 프로파일 관련된 걸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페어링과 링크를 사용해 장치간 인터페이스 역할할 때 쓰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뭐라지 BLE를 처음 할 때 좀 헷갈리는 게 용어가 좀 많이 나와서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알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근데 그거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좀 살짝 헷갈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게 있지. 여기 있습니다. 페리페럴이라고 하는 건,
이게 어드버타이징을 보내는 애예요. 아니, 그 간단하게 그냥 이따 광고하네요. 브로드캐스터도 어드버타이징을 보내는 애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둘다 똑같은 거야. 뭐냐면 내가 스캐닝을 딱 때리면 페리페럴도 내가 스캐닝한 리스트에서 나오고요. 브로드캐스터도 리스트에서 나와. 근데 브로드캐스터는 커넥션이 안 돼. 페리페럴은 커넥션이 돼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브로드캐스터는 뭐냐? 그러면 여기 써놨잖아요. 비콘 있잖아요. 비콘이 뭐 대단한 기술처럼 얘기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별거 아니고요. 어드버타이징 하는 거 있죠? 어드버타이징 할때 데이터를 보내잖아. 나 여기 있어라고 하는 기본 정보를 담은 데이터를 보내야지만 그거를 스캐닝하는 애가 리스트에다가 뭐다 그러고 찍어주고 나올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계속 보내고 있는 애가 비콘이에요. 연결은 안 되고. 되게 단순한 애예요, 비콘이라고 하는 애는. 뭐 그렇게 큰 기술도 아니고 대단한 기술도 아니에요. 커넥션 자체가 없죠. 그러면은 페리페럴은 뭐냐? 어드버타이징을 쭉 해서 커넥션을 할수 있는 애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센서 장비를 만들어서 그거 붙어서 걔한테 커넥션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그 센스의 값을 읽어오겠다라고 하면 커넥션이 일어나야 되니까 연결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장치는 이제 페리페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 또 이게 스캐닝하는 애가 있는데 걔도 두 종류예요. 커넥션을 하니까 어드버타이징,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알리는 애도 두 종류가 있는 거고. 스캐닝, 그러니까 리스트를 쭉 검색해가지고 리스트를 보여주는 애들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두 종류의 차이는 뭐다? 커넥션을 할수 있느냐, 커넥션을 할수 없느냐의 차이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센츄럴이라고 하는 거는 스캐닝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의 핸드폰이 이제 센츄럴인 거죠. 스캐닝을 할 수가 있고 커넥션도 할 수가 있어. 옵저버는 스캐닝만 해. 커넥션 안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비콘 같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에 센츄럴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훨씬 심플해지죠. 난 그냥 리스트만 검색하면 되는데 뭐. 어차피 커넥션 되지도 않는 애를 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센츄럴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죠? 얘는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물론 브로드캐스터랑 센츄럴이랑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 효율성의 문제지 틀렸다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만들 브로드캐스터랑 옥조바랑 이렇게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누가 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틀렸다는 게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지 틀리진 않았어요. 어차피 기능은 똑같이 동작하잖아요. 그죠? 커넥션 관계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 어드버타이징이라고 하는 애는 장치를 딱 해놓고 내가 어드버타이징 한 애를 만들어 놓다, 내가 페리페럴을 만들었다 그러면 내가 걔한테 전원을 딱 주면 걔는 계속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데이터를 계속 보낼 거예요. 그 데이터 보내는 게 어드버타이징 패킷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결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내는 그 약속된 데이터를 보내는 행위를 어드버타이징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스터라고 하는 게 센츄럴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 이게 마스터. 연결되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때인 거고, 연결되면 부르는 이름이 마스터가 얘예요. 예, 센츄럴. 센츄럴이라는 애가 연결이 되면 마스터, 그리고 페리페럴이 연결이 되면 슬레이브. 좀 차이가 있죠? 네? 요런 식의 용어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BLE 마스터야. 그러면 걔는 연결된 애예요. 연결 안된 애가 아니라 센츄럴인데 연결된 애인 거예요.
난 빌리 슬레이브야 그러면 페리페럴인데 걔는 연결된 애예요. 연결 안돼 있다 그러면 페리페럴이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브로드캐스터 뭐 수신기가 당연히 수신기가 필요 없죠. 뭐 수신기가 필요 없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 비콘 같은 것도 만든 애들이 똑같거든요. 거의 비슷한 5122 예전에 NRF 그 많이 쓰였죠. 5122이라고 하는 애들도 많이 쓰는데 거기 그러면 수신기가 없느냐, RxTX가 안 되느냐 다 되죠. 근데 그냥 이 명시적으로 그냥 이렇다는 거지. 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애가 라디오 그러니까 TX만 되고 RX가 없는 애들은 더 구하기 힘들 거예요. 아, 당연히 여기 다 있죠. 양방향 데이터 전송 없고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드버타이징이라고 하는 동작이라는 게 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장치의 파워를 내가 어떠한 BLE 장치를 만들어서 전원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BLE로서 동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BLE 스택이나 BLE 하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외부에서 검출하거나 이럴 순 없는 거죠. 그러니까 BLE 장치로서 동작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BLE 장치로서 동작할 수 있는 행위 이걸 하는 것 자체의 첫 단계가 어드버타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드버타이징이라는 동작에 들어가는데 이 어드버타이징이라고 하는 이 동작을 할 때 보내는 데이터가 어드버타이징 패킷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 패킷이 그냥 마구잡이로 보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31바이트 페이로드, 그러니까 31바이트 길이의 데이터를 보내게 되어 있어요. 기본은 적어요. 31바이트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드버타이징 패킷 강경은 어드버타이징 패킷을 보내는 행위를 방송한다 그래가지고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드버타이징을 하는 것 이제 브로드캐스팅한다 그러거든요. 좀 헷갈리죠? 브로드캐스터도 있긴 한데 어드버타이징을 하잖아요. 어드버타이징이라고 하는 동작을 하는데 그 하는 행위를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데 그 브로드캐스팅 하는 간격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mm부터 10.24초 200mm 간격을 할 것이냐 10초, 대략 10초간의 간격을 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어드버타이징 데이터를 보내는 행위를 200mm라면 20mm라면 20mm마다 한 번씩 보낼 거예요. 그리고 10초마다 하면 10초마다 보내겠죠. 이것도 이게 보시면 간격은 이거 다잖아. 이거 다. 여러분들 만들 때 어드버타이징이라는 거를 장치에다가 이제 코드상에다 실행시켜 줄 거예요. 그죠? 이제 감이 오죠? 이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의 인자로 들어가야 되겠죠. 간격을 얼마나 할 거냐. 결정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저거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어드버타이징,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 하는데 어드버타이징 패킷을 20mm 간격으로 보낸다. 그럼 뭐가 좋아요? 20mm 간격으로 보내면 스캐닝 할 때 응답성이 좋겠죠. 빨랑빨랑 스캐닝에 걸리겠죠. 그래서 내 장치를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기술은 블루투스 로 에너지란 말이에요. 중점은 뭐냐면 저전력이 돼야 돼요. 20mm마다 한 번씩 어드버 TX를 쏘는 거예요. 전파를 쏘는데 전기를 많이 쓰겠죠. 10초보다는. 몇 배예요? 10초보다 어떻게 훨씬 더 많이 쏘잖아요. 똑같은 데이터를 똑같이 쓰는데 누구나 10초당 한 번씩 보내고 나는 20mm마다 보내. 그러면 20mm마다 보내는 애는 10초마다 보내는 애보다 전기를 많이 쓰겠죠. 대신에 20mm마다 보내는 애는 그러니까 스캐닝할 때 빨리 걸리니까 응답성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얘는 10초마다 한 번씩이니까 10초 보냈어. 10초 보낸 바로 뒤에 10초 보내 어드버타이징 데이터를 10초 때 보낸 딱 보낸 시점 바로 1mm 뒤에 여러분들 스캐닝했다고 딱 치자고요. 그러면
스캐닝 데이터를 10초 돌려야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반응성이 완전 떨어지죠. 대신에 저전력인 거죠. 이거보다 훨씬 저전력이겠죠.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야, 그 저거 가지고 어느 정도 데이터를 뭐 파워를 아끼기 때문에 뭐 저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이 칩이 저전력 설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얼마나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코인센 배터리로 쥐어짜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생각을 잘 해봐야 되죠. 그러면 저거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는 내가 어떤 로직과 어떤 정책을 갖고 가는지에 대한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저거 하나 결정하는데도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있는 대로 쓰지 뭐 이런 건 아닌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런 거 있죠. 어드파이 스캔 스파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요거 얘기했는데 요건 얘기 안 했잖아요. 요건 얘기 안 했죠. 그죠? 어드버타이징 패킷은 얘기하는데 스캔 리스판스 패킷은 얘기 안 했어요. 뭐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드버타이징 데이터를 보내요. 그죠? 이게 어드버타이징 인터벌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 인터벌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인터벌 간격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인터벌 간격이 얘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터벌 간격이 있는 건데 그때 어드버타이징을 했고 그다음에 어드버타이징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센츄럴에서 이 데이터를 읽었어. 스캐닝 했어. 그러면 센츄럴에서 어드버타이징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있긴 해요. 그걸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센츄럴이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건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죠?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릅니다. 그게 무조건 그렇다, 무조건 안 그렇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들어가면 좀 귀찮고 좀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뭐지? 이 디테일을 좀 높여야 예. 사실 디테일이 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가 무턱대고 지금 이거는 커넥션이 일어난 상태가 아니잖아요. 어드버타이징이라고 하는 센츄럴의 주변의 장치를 내가 선택해야 되는 장치가 올바른 장치인지 아닌지를 검색하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그죠? 그 단계인데, 어드버타이징 데이터를 받았어, 센츄럴이. 그러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장치인 것 같네라고 판단하고, 근데 뭔가 나는 이 장치를 하기 위해선 좀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라고 해서 스캔 리퀘스트를 보내는 거예요. 스캔 리퀘스트란 명령을 보내. 난좀 더, 야, 내가 찾는 장치가 너 같긴 한데, 근데 정확하지 않다. 그러니, 좀더 많은 데이터를 다오. 라고 얘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얘는 듣겠죠, 그거를. 그죠? 그걸 듣겠죠, 얘는? 그럼 그걸 받으면, 스캔 리스폰스 데이터라고 하는 패킷에 31바이트를 더 보내요. 거기에는, 이때 어드버타이징 있던 데이터 말고 좀더 추가적인 데이터를 담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다 싶으면 얘는, 그 스캔 리스폰스 데이터를 받아서 커넥션을 한다 그러면 커넥션을 하는 거고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커넥션은 다른 문제니까 여기 없나? 잠깐만요 보고 여기 없구나 아, 여기 내용을 안 써놨네요. 여기 보면, 여기, 비콘이죠, 비콘. 아이비콘이라고 하는 건 애플 비콘이잖아요. 애플에서 비콘을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애플 비콘 이거 씁니다. 이거만 써요, 이거만. 네. 그거 말고 구글에서 한게 뭐죠? 애드센스? 애드원?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구글에서 만든, 그 비콘 규격도 있어요. 아씨 이름 뭐지? 이름 아시는 분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저 까먹었는데 그 녀석은 이거 두개 씁니다. 두개 이게. 그래서 뭐 걔네들 그런 말 해요. 이게 아이비콘보다 데이터를 훨씬 더뭐 많이 보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요 기능을 가지고서는 비콘을 구현한 그러니까 요 어드버타이징이라는 절차만 가지고서는 데이터 통신을 구현한 게 비콘인 거예요. 그렇게 큰, 뭐 되게 막, 어이씨,
되게 대단한 기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되게 단순해요. 장치마다 어드레스가 있어야 된다잖아요. 이게 이 어드레스는 공통입니다. 그래서 어드바타이징 패킷이나 스캔캐스트 패킷, 리스판스 패킷은 동일한 어드레스인 0x89 어찌구 얘를 사용해요. 요 어드레스와 요 어드레스와 요 공통 채널을 가지고 이 어드레스와 이 공통 세 채널을 가지고 어드버타이징이라고 하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팅하고 뭐 스캔하고 뭐 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32, 38, 30 이렇게 0, 1, 2, 3 이렇게 0, 1, 3, 4, 5, 6, 7, 8, 9, 10 하고 여기 12, 12 이렇게 되는 여기가 0, 1, 2 이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37, 38, 39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공통 채널인 어드버타이지먼트 채널인 세 채널과 그리고 공통된 주소인 이걸 가지고 서로 어드버타이징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어드버타이징도 하고 스캔도 하고. 뭐 이거는 뭐 스캐닝 온 채널에서 37번째 채널에서 이렇게 어드버타이징이 온 된 거고 뭐 38, 39번에서 스캐닝 한 거고 그래서 다시 39번에서 스캐닝 한 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드버타이징 때리고 뭐 이거 그림은 뭐 그런 건 아니고 얘가 이거 인터벌을 갖고 있을 때 여기 이게 스캐너 있잖아요. 스캐너도 계속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간격이 있고요. 얼마 만에 한 번씩 할 거냐는 게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 만에 이렇게 여기 여기 간격이 있는 거고요. 얼마 만에 이렇게 한 번씩 할 거냐와 얼마 동안 지속할 거냐의 값이 있어요. 그 안에 이렇게 걸려야 돼요. 스캐닝 데이터가 이렇게. 근데 이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채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채널을 37, 38, 39번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스캐닝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이 간격과 이거 보통 인터벌이라고 그러고 보통 이런 걸 윈도우라고 그러죠. 인터벌과 이 윈도우 사이에 이 정해진 그때 스캐닝하는 채널에 어드버타이징이 걸려야 어드버타이징 완료되는 거예요.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캐닝 해가지고 매번 스캐닝 할 때마다 나오는 순서도 다르고, 그죠? 네? 그렇잖아요. 누구는 걸렸다가, 이번엔 걸렸는데 누구는 안 걸리고, 그죠? 뭐, 어떤 거는 뭐 A라는 디바이스가 먼저 나왔다가 어떤, 다시 하면 뭐 A라는 디바이스가 뒤에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걸리는 부분이 각각 나오기 때문에, 예. 네. 뭐,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오고 스캐닝 되고 하는 건 복불복이죠. 그렇게 돌아가면서 걸리게 돼 있다, 이렇게. 뭐 비콘 같은 경우에는 커넥션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비콘은 커넥션이 없죠. 그래서 비콘은 뭐 상관할 게 없습니다. 상관할 게 없는데 이제 커넥션이 있는 애들은 이제 커넥션을 이제 할 거야. 장치가 어드버타이징을 하고 그러면 스캐너가 어드버타이징하고 스캐너가 이제 센츄럴이 스캐닝을 쭉 해가지고 얘는 커넥션 할 디바이스인 건지 확인했고, 그죠? 그럼 커넥션 할 거야. 그리고 커넥션을 딱 해. 그러면은, 커넥션을 요청하는 입장은 스캐너 쪽에서 요청하는 거거든요. 어드버타이징 하는 애가 커넥션을 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어드버타이징 하고 있는 애는 내가 여기 있다고 알리는 거고, 나한테 접속을 하라라고 알려주는 거지, 내가 접속하겠다고 능동적으로
지정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저기, 저기 센츄럴이 있네. 그래서 내가 저 센츄럴에다 접속해야지.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죠. 왜냐면, 센츄럴 어디 데이터를 어떻게 알아? 센츄럴은 데이터를 보내지고 있지도 않는데, 데이터를 수신만 하는 거 있는데, 스캐닝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스캔했을 때, BLE를 커넥션 하는 쪽은, 커넥션을 하겠다고 하는 쪽은, 센츄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커넥션을 딱 누르면 커넥션 하겠다고 커넥션 리퀘스트 패킷을 보내는 거예요. 예. 네. 커넥션 리퀘스트를 보내요, 딱. 커넥션을 요청한다고 딱 보내. 그러면, 어드버타이저가 봤을 때, 정당하게 먹을 수 있는, 내가 연결할 수 있는 커넥션 리퀘스트면 수락해가지고 커넥션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거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드버타이징 하던 애는 커넥션이 되면 더 이상 어드버타이징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드버타이징 끝난 거예요. 이제 커넥션 단계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가 되겠죠. 이 마스터 슬레이브 간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커넥션 패킷 있죠? 보면은 어드버타이징 해놓고 페이로드 잡아서 이렇게 어드버타이징 하고 다시 얘는 보시면 37번에 어드버타이징 했죠? 38번에 또 얘는 돌아가면서 어드버타이징 하죠? 39번에 또 어드버타이징 하죠? 37번에 어드버타이징 했다가 38번에 어드버타이징 할때 스캐너가 이제 그걸 확인을 하고 이제 스캐닝 관련된 뭐야? 그 커넥션 리퀘스트를 딱 보낸 거야. 나 이제 연결하겠다고. 그러니까 커넥션 리퀘스트가 떨어지고 그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커넥션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보시면 여기까지는 37, 38, 39번 채널이에요. 왔다 갔다 37, 38, 39번 채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커넥션 단계가 딱 들어가면 이제 나머지 40개 채널에서 33개 채널을 뺀 37개 채널 중에 하나를 할당해서 이제 서로 이제 커넥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 절차가 연결이라고 하는, 예, 절차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보면은 블루투스 스캐닝 해, 뭐 이런 할 때, 그 스캐닝 하는 BLE에서는, 그죠? 지금 BLE만 하는 거니까. 물론, 예전 거, 블루투스 클래식 관련된 거는, 그 뭐지, 그, 스택이 완전 다르니까 다른 방식으로 동작할 거예요. 블루투스 스캐닝 ER, EDR이라고 하는 그 옛날 것들은 이것처럼 동작은 하진 않지만 비슷한 순서긴 하지만 이것처럼 동작은 하진 않아요. 이건 BLE니까 BLE인 거예요. 그래서 BLE에 관련돼서 내가 장치가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어드버타이징하고 스캐닝하고 내가 그 스캐닝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커넥션을 해서 연결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가 이거예요. 그걸 담당하는 애가 General Access Profile이라고 하는 얘가 해주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드버타이저에서 그러니까 이제 슬레이브가 된 거고 이제 이니시에이터라고 하긴 하는데 이니시에이터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지금 센츄럴인 거예요. 센츄럴은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넥션 인터 그러니까 마스터 쪽에서는 커넥션 인터벌마다 여기 보면 커넥션 이벤트 패킷을 전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선이기 때문에 접속이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난 살아있어라고 알려주는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지 마라고 하는 동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씩 데이터를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쪽 받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스터 쪽에서 나 여기서 전송을 보내면, 걔가 받으면, 그래, 나도 여기서라고 줘야 되겠죠. 그거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왔다 갔다. 인터벌마다 왔다 갔다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야 접속이 안 끊기지. 연결해놓고 한 1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막, 죽은 줄 아는지 죽은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저런 행위를 합니다. 약속된 시간마다 한 번씩
아, 던지고 막 하는. 요렇게 하는 게 연결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올라가서 계속 몇번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림으로 보면 되니까. 요게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요게. 그러면 우리는 만들 어플리케이션이 이거겠죠? 그럼 이 일련의 역할들에 대한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 주겠죠. 벤더별로. 그럼 그걸 보고 프로그램 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벤더 API만 알아도 소용이 없다. 대략적인 내용을 알아야 이게 어디다 쓰는 건지 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얘랑 얘는. 이 밑에 거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얘랑 얘는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드버타이징 한다? 뭐 인터벌 준다? 뭐 아니면 내가 센츄럴을 한다? 그러면 센츄럴 해가지고 내가 스캐닝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내가 걔네들이 준 라이브러리나 API를 보고 쓰겠죠. 요거 해야 되는 거죠. 요거 하는 게, 갭 이러는 거예요. 갭. 그래서. 제너럴 옵셋 프로파일이고, 이제, 어트리뷰트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프로파일 보시면, 여기, 얘는, 페이지를 알고 있어요. 네? 그죠. 9페이지구나, 9페이지. 요거예요, 여기. 요거 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드립, 요거. 지금 이걸 한 거고, 갭은 요거 할 거예요, 페이지. 18페이지였나? 아닌가? 25페이지였나? 자. 이제 보세요. 제너럴 억세스 프로파일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제너럴 억세스 프로파일은 접속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채널을 연결하고 접속하고 어드버타이징하고 하는 부분이에요. 접속 관련된 거는 두양 기기 간의 접속에 관련된 게 억세스 프로파일인 거예요. 그래서 GAP는 그 일을 하는 거고 이제 어트리뷰트 프로파일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자, 우리가 양 기계가 있어요. BLE로 이루어진 양 기계가 있어요. 하나는 어드버타이저고 하나는 센츄럴이에요. 두 개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마스터 슬레이브가 됐어요. 이거 왜 연결해요? 이거 연결하는 이유는 두 장치 간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억세스에 관련되어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그 데이터를 관장해야 되거나 그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애들도 필요하겠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때까지는 연결하는 거였고 연결만 하면 뭐해? 연결해놓고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주고받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려면 그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들을 관리해주는 애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정의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죠.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또 용어가 좀 약간 헷갈리실 텐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관점이 이제 데이터인 거예요. 아까는 접속이었고 이제 관점은 데이터를 옮겨오세요. 데이터. 접속은 이제 접속된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서버라 그러면 데이터를 보통 주는 애들이죠. 그죠? 클라이언트는 데이터를 요청해가지고 받아오는 애들이고. 그래서 웹 프로그램 할 때, 웹서버 그러면 웹서버에서 데이터를 주잖아요. 그죠? 웹 클라이언트에서,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내가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는 그 사이트 정보를 갖고 있는 웹서버에서 사이트 정보를 요청해가지고 갖고 오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웹서버를 서버라 그러고, 브라우저는 클라이언트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입장으로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서버는 이제 데이터,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데이터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이런 데이터를 보내, 이런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맞는 데이터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요청에 관련된 커맨드로 수락하거나, 뭐 보내거나, 노티키 하거나, 인디케이션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다 서버 역할인 거예요. 그럼 클라이언트는 뭐예요? 서버한테 그냥 데이터 리스트 명세서를 쭉 보고, 나이 데이터 원해 하고 보내가지고 그냥 요청 받아오는 클라이언트죠. 그래서 서버의 데이터를 읽어오는 애예요. 그래서 서버가 노출하는 데이터. 근데 어떤 데이터를 노출하는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뭐, 온도값이 되는지, 뭐, 기하값이 되는지, 뭐, 다른, 뭐, 텍스트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리스트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클라이언트가 그게 뭔지 알고 갖고 오지. 그 구성을 어트리뷰트라고 해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걸그 어트리뷰트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트리뷰트는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는 녀석이에요. 데이터 구조를 얘기할 때는 그냥 그 데이터 구조화한 거를 BLS에서 어트리뷰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프로파일이라고는 데이터 프로파일인 거예요. 커넥션 프로파일이 아니라. 이게 좀 있는데. 아, 여기 써 있나?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거 봐야, 여기 안 써있는 것 같아서 다시 문서에 안 써놓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보세요. 커넥션 입장에서, 커넥션이 이제 연결된 입장에서, 어드버타이저가 있고 센트럴 있었죠? 둘이 연결했죠? 그럼 마스터 슬레이브가 되죠? 그죠? 그럼 데이터 관점에서 누가 서버고 누가 클라이언트일까요? 커넥션 입장에서 커넥션을 요청하고 커넥션을 연결하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 핸드폰이 마스터가 되고 여러분들이 만든 이 기계가 디바이스가 되는 그 슬레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데이터야. 데이터를 주고받는 입장이 돼. 그러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입장이라고 하면 누가 서버고 누가 클라이언트예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클라이언트인 거예요. 데이터는 누가 줘요? 내가 연결한 장치에서 주잖아요. 내가 BLE 오디오를 만들어 놓고 저기다 해놨어. BLE 오디오의 데이터를 내가 요청하거나 받아오는 게 누구야? 잘 생각해야 돼. 이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오디오 같은 데이터를 주는 애는 서버인 거야. 그러니까 BLE 오디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핸드폰에서 데이터를 주잖아요? 그럼 걔가 서버야. 그죠? 장치에서 데이터를 주잖아요? 그럼 걔가 서버야. 아시겠어요? 이건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인 거예요, 데이터 왔다 갔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만든 BLE 시스템에서 보면, BLE 장치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뭐, 진짜 간단하게 만든 게 뭐, 온도 데이터, 뭐, 습도 데이터 해가지고 해놓는 거잖아요. 그 장치에서 데이터를 주죠.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그 데이터를 받죠. 그러면 걔가 서버고 얘가 클라이언트죠. 이거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의 정의가 살짝 헷갈린다니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있고. 어트리뷰트는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어트리뷰트는 UUID라고 아이디를 가져요. 이 숫자는 16비트 숫자가 있고요. 128비트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어드레스도 SIG에서 정의한 어드레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얘들도 그 어트리뷰트 관련된 UUID가 정의된 애가 있고요. 정의 안된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되는 16비트 숫자고요. 사용자가 정의한 건 128비트 숫자입니다. 헷갈리시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돼 있고, 예. 여기 보시면, 어트리뷰트를 고유하게 식별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UUID는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데이터를 한 100, 내가 구성하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데이터 어트리뷰트가 한 100개 돼. 100종류 줄 거야. 그러면은, 각각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구분자가 필요하겠죠? 그 구분자가 UUID인 거예요. 근데 그 UUID가, 유니폼 유니크 아이디, 이 UUID가 SIG에서, 그러니까 어트리뷰트 꼭 들어가야 되거나 표준화 되거나 아니면 정해놓은 UUID가 있어요. 데이터 어트리뷰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정해놓은 16비트가 있고요. 사용자가 그냥 정해놓으면 128비트라는 거입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돼요. 예. 네, 어트리뷰트 핸들 있고, 여기 보면 퍼미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데이터잖아요. 이건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그죠? 데이터를 열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를. 어트리뷰트를 열어놓는다는 거는 데이터를 열어놓는 거예요. 데이터를 열어놓는데, 데이터 구멍. 그러니까 데이터 통로를 하나 열어놓는 건데,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떤 용도의 데이터 통로인지를 의미하는 게 저거예요. 리드할 거냐, 라이트 용이냐. 내가 데이터를, 그 뭐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데이터를 읽어갈 거냐? 클라이언트가 서버에다 데이터를 올릴 거냐? 아시겠어요? 예, 네, 그게 리드 라이트고, 노티파이랑 이것도, 인디케이트도, 뭐냐면은 저기 서버에서 저기 클라이언트 쪽으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저건 데이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이거는 그냥 어떤 데이터가 나와. 그러면 이거는 이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쭉쭉 쌓아가지고 알려주는 행위가 노티파이랑 인디케이트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뒤에 가면 그 차이는 보이긴 할 텐데, 이건 데이터를 이게 생성되면 딱딱딱 계속 서버에서 이두 개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데이터. 예. 딱 되면 탁, 탁, 탁 이렇게 데이터를 줘요. 이 행위를 노티파이 인디케이터가 있고, 이 리드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데이터를 특정 데이터 읽어갈 거면 리드고, 여기다 특정 데이터를 쓸 거면 라이트라고요. 뭐, 이거 시큐리티 레벨은 같아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베리어블 랭스가 있고, 그러면, 어트리뷰트 퍼미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요 어트리뷰트 프로파일이 하는 건 요런 개념이라는 걸좀 아시고요. 10분씩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솔직히 이 부분은 뭐, 이 부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린 여기서 다루기 때문에 이 generic attribute profile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얘를 통해서 여기 있는 기능들을 쓰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쓰는 거지, 얘를 직접 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얘가 하는 일이 그런 데이터에 관련됐다는 거예요. 얘는 데이터. 얘는, 아, 안 써지나. 억세스 관련된 거고, 얘는 데이터라는 거. 얘는 다둘다 데이터죠, 데이터.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건 데이터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니까, 데이터는.
그럼 구조 어떻게 되느냐, 계층이, 그 구조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프로파일이라고, 어트리뷰트 프로파일이라 그래서 프로파일이라는 형태의 이름으로 명명되어진 구조로 갔는데, 그 구조에서는 계층화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비스, 캐릭터리스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개념에서 서버가 공개하는 데이터의 계층 구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데이터를 나타낸다라고 할때 그냥 데이터를 무작정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널브러 놓는 게 아니라 구조화 해야겠죠. 그래서 그 구조화하는 개념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안에 서비스랑 캐릭터리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GATT는 이거 좀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과 그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서비스들을 검색해 주기 위한 구조고 그걸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하는 애가 리드 라이트 노티피케이션 인디케이션 을 정의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하는 특정 데이터 타입이 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리드냐, 라이트냐, 노티냐, 인디케이트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기능적인 면, 그러니까 롤이라 그래도 저 역할은 저 GATT에서 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어딨지? 있다. 요거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데이터를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차이가 있다 그랬죠. 차이는 이런 차이입니다. 이렇게. 인디케이션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케이션 하면 데이터를 주고요.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제대로 받으면 받았다고 명령을 다시 줘요. 그러면 얘는 받은지 알겠죠. 이게 인디케이션이고 데이터 주는 건 똑같습니다. 데이터 준다는 행위는 똑같아요. 인디케이션과 노티파이와 인디케이션의 차이는 데이터를 준다는 행위는 똑같은데 단지 서버가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노티피케이션은 그냥 서버가 데이터를 주고 말아요. 클라이언트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신경 안 써요. 뭐 보면 뭐 우리가 말하는 TCP/IP라면 얘가 TCP 같은 거고요. 얘가 UDP 같은 거죠, 뭐 보면. 그죠? 그렇잖아요.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 들어가면 리퀘스트 받아가지고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제대로 받았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고 얘는 그냥 던지고 마는 거예요. 던진다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뭐죠? 저기 같은 데이터지만 오버헤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잘 선택해야 되는 게자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노티피케이션을 쓸 거냐, 인디케이션을 쓸 거냐라고 했을 때, 노티를 쓸 거냐, 인디케이션을 쓸 거냐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죠? 보면, 데이터를 확인받는다. 단순히 이것만은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는, 저전력 인 통신 방식 BL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한번 보내고, 다시, 클라이언트가 다시 데이터를 받을 때 내가 적어도 수신을 해야 되잖아요. 수신하는 그 행위도 전기를 저쪽으로 쓰게 되거든요. 평상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 딱 보고서는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다 연관이 돼 있다니까요.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행위 자체가 전기를 쓰는 행위예요. 이거는 RF잖아요. 데이터를 무선으로 송출하고 내가 수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데이터를 보내는 이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도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데이터 타입? 내가 지금 던지는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에 꼭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면.
한번 정도는 뭐 두세 번 정도는 안 들어가는 데, 안 들어가도 되는 데이터면 달라지죠. 뭐 이렇게 따지면 데이터 주는 간격은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려 대상이에요. 뭐 한다 그러면 다들 돈이면 다 이런 하면서 말은 되게 쉽게 하시거든요. 뭐냐면 홍익쌤 배터리로 한달 가야 되고요, 두달 가야 되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시나리오를 좀 주시죠. 그러면 대충 잡아옵니다. 그럼 이런 거가 걸리잖아요, 사실. 만드는 입장에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아씨, 뭐, 그냥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투로 하면 제품 제대로 안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 내가 어떠한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 대상인 거예요. 물론, 그냥, 통신 방식으로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블루투스고, 그중에 가장 요즘에 가장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나마 가격대 성능미가 가장 괜찮은 게 BLE 원치 모듈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쓰겠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건데, 근데 이걸 내가 타이트하게 쓰겠다라고 하면은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이상은 뭐 말이 좋아 뭐저뭐 뭐야 그 뭐지 로우 에너지지, 로우 에너지는 로우 에너지로 만들어야 로우 에너지인 거예요. 여기 이 뒤에 부분은 되게 많은 거를 지금 한꺼번에 얘기해서 정신이 없으실 텐데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예, 그래서 8시에 뵙겠습니다. 이 뒤에 부분 8시부터 시작할게요. Yeah, 나머지 부분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여기 그림을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걸 보면 프로파일은 서비스의 묶음이에요. 여기 보면 서비스 그렇고 여러 가지의 서비스들을 하나에 다 묶어놓은 것이 하나의 프로파일이 되고요. 이 서비스 안쪽을 보면 캐릭터리스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리스틱들이 여러 개 뭉쳐 있는 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뭐 BLE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비스는 여기 프로파일이 있나? 프로파일은 넓은 정의이고요. 그래서 서비스와 캐릭터리틱 그리고 커넥션 보안 사항에 대한 클라이언트 서버 행동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클라이언트와 서버죠.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아니에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네? 데이터 행동을 정의하는 것이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SIG에서 채택한 프로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서비스, 그러니까 보면 아까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어트리뷰트에는 UUID가 들어간다 그랬죠? 네. 어트리뷰트 타입에 대한 UUID가 들어가잖아요. 이 UUID가 16비트, 128비트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랬죠. 그게 보면 여기 보면 프로파일도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나 캐릭터의 UUID 선택해
제한사항은 기본 UUID와 충돌을 피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UUID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6비트라고 하는 건 여기 이거거든요. 이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8비트짜리를 마음대로 선택해서 하는 것 중에 기본 정의되어 있는 SIG에서 정의하고 있는 UUID를 혹시라도 같이 쓰면 안 된다. 근데 그럴 일이 거의 없다. 왜냐면 118비트나 되는데 그럴 일이 있을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블루투스 제너럴 어트리뷰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기본값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트리뷰트들이. 캐렉터리스트도 당연히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같은 서비스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뭐 서버 요구 사항 어찌 다 써놨는데 여튼 이게 프로파일이다. 프로파일을 이렇게 정의하면 내가 원하는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프로파일 중에 데이터를 저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들의 묶음들이 미리 해놓은 것들이 SIG에 정의된 기본 프로파일들이 있다. 그래서 그 프로파일 관련된 것들을 내가 만든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트레이트 프로파일 이렇게 정의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BLE로 하트레이트 센서 그거 장비 만들면 이거 프로파일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내가 어플리케이션 하트레이트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반응하게 누군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앱을 만들던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앱을 만든다고 치면 하트레이트 관련되는 앱을 그냥 만들었어. 저 프로파일을 먹을 수 있는. 그럼 내가 저 프로파일이 되어 있는 BLE 장치를 만들면 걔는 그냥 공통으로 그 어플에 붙어서 쓸 수가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얘가 공통적으로 정의된 상황을 구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얘 SIG가 선택해 놓은 건 여기서 보면 HTTP 프로파일 서비스라던가 뭐 배터리 서비스라던가 이런 것들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리고 서버로 보면 서비스는 하나의 어트리뷰트를 그룹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건 사실은 캐릭터리스틱, 그러니까 이게 모음인 거죠. 서버 캐릭터리스틱 그룹화하기 위한 거예요. 서버에 그러니까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 가장 기본 단위는 캐릭터리스틱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묶어 놓은 게 하나의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프라이머리 서비스, 그러니까 이 서비스, 이 장치, 내지는 이 데이터 어트리뷰트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지칭할 때 프라이머리 서비스고요. 세컨더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서비스의 보조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프라이머리 뭘로 둘 거냐, 뭐 이런 겁니다. 아. 뭐 배터리 서비스 여기 예를 들어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배터리 서비스 스페시피케이션 이렇게 그 서비스 프로파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정보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SIG에서 정의한 애들은 이렇게 정의 문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건 없나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 했더니 그렇진 않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림 안 나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 뒤에 가면 바로 볼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비스의,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 구성의 하나의 단락인 거죠. 캐릭터리스틱이. 데이터 구성의 하나의 단락이에요. 가장 기본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딱 데이터 조각,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노출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한 조각인 거예요. 한 조각. 이거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많잖아요. 그죠? 한 서비스 내에서도 프로파일이, 그러니까 캐릭터리스틱이 많잖아요. 이 캐릭터는 단 하나의 데이터, 노출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데이터의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단 하나, 데이터 조각. 그게 다 뭉쳐져서 하나의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 조각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에 따라서 서비스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리스틱은 그냥 데이터 값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디스크립터라고 해서 정보로 표시하고 프로퍼티 관련된 것들에 대한 데이터 값의 사용 방법 등을 정의하는 부분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이 비지둘둘 갖다 한번 볼 건데 요 내용을 알아야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거나 제공하려고 하는 데이터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그러니까 조합해서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커스텀 서비스, 그러니까 커스텀 캐릭터리스틱은 상관없는데 캐릭터리스틱도 SIG에서 정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링크가 다 깨져 있긴 해서 이거밖에 없네요. 네. 이거는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관련된 건 이제 뒤에 요게 있다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하는 하나의 데이터, 내가 외부에 보여주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 거고, 캐릭터리스틱에는 밸류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설명하고 있는 부가적인 세션도 있다. 그리고 이 캐릭터리스트들이 특정 모양의 캐릭터 리스트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서비스 군을 만드는 거고요. 이 서비스 군들의 모음이 하나의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트레이트 관련된 하트레이트 매저먼트 관련되어 있는 이것. 이렇게 캐릭터 리스틱이 그러니까 하트레이트 매저먼트라고 하는 캐릭터 리스틱이 이건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유저가 만든 게 아니라 SIG에서 하트레이트를 만들려면 이건 들어가야지만 프로파일이라고 아까 전에 정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까보면 하트레이트 매저먼트 관련된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트레이트라고 하는 거에. 그리고 바디 센서 로케이션 이 부분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은 이게 UUID죠. 그렇게 돼 있고 밸류가 있고 이 밸류는 노티 형태의 노티, 데이터를 던지는 노티 형태의 데이터인 거고 얘는 리드 형태인 거죠. 리드. 그냥 리드. 값만 있는 거. 내가 정의된 값만 있는 거.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서비스 네임이 하트레이트는 두 개의 캐릭터리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은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UUID를 갖고 있고요. 이 UUID는 이거의 확장판이죠. UUID를 갖고 있고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은 다 갖고 있어요, 사실. 프로파일 내에 다 갖고 있는 건데, 그 중에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애는 매뉴팩처 네임하고 매뉴팩처 넘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볼에서 하나의 여러분들이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데이터의 구조를 완성시켜 놔야지 이제 그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을 좀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프로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정의된 것들을 갖다 쓰셔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왜 이걸 계속 강조하는지는 뒤에 가 보시면 알아요. 자, 여기까지가 블루투스 관련된 기본 스택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아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들어갔던 SIG 사이트에서 블루투스 관련된 스택 문서를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몇천 페이지니까 그건 다른 얘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뭐이 SOC, 블루투스 원칩 SOC를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 기본적인 내용은 다른 데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SOC든 어떤 거를 사용하든지 간에 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아까 전에 했던 그 기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다룰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실리콘 랩스 블루투스 스택에 관련된 부분인 거예요. 이건 이제 실리콘 랩스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32고. 지금까지 이거 여기 한 거고요. 이제 뭐할 거냐면 여기 할 거라고요. 여기. 실리콘 랩스 거예요, 이제. 지금 얘네들과 제공해주고 실리콘 랩스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BLE 스택은 실리콘 랩스 스택이고요. 그 스택은 지금 블루투스 5.1까지인가 5.2까지인가 확실히 치진 않은데 하여튼 예, 5.1은 확실히 지원되고요. 5.2까지 지원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긴 5.2까지라고 돼 있긴 하거든요. BLE 표준은 구현해 놨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뭐 1대1이 아니라 이제 멀티 커넥션도 되고요. 그리고 뭐 센트럴 페리페럴 브로드캐스터 옵저버 역할 다 아까 이게 뭔지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예? 그 역할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하고 있는 실리콘 랩스 블루투스 스택 얘는 실리콘 랩스에서 저잠 스펠링 틀렸네요. 와이어레스인데 와이어레스 개코 SOC 얘네 이름 개코라고 보통 불렀거든요. 그 개코 SOC 제품군 이름이에요. 개코 SOC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실리콘 랩스 스택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아까 전에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일체형으로 다 쓰는 거하고 다른 MCU를 두고 이렇게 네트워크 프로세서 형태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UART로 연결해가지고 명령 보내가지고 이거 코프로서 명령어 리스트 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예제가 있고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예제가 있어요. 이거 보실게요, 이제. 저도 이거 툴 실행시켜서
PC가 느려서 실행되는데 오래 걸리네요. 예, 이제, 프로젝트가 떴고요. 예, 이게 떴고, 이제, 똑같죠. 이렇게 실행시켜 보시면, 예, 관련된 정보가 나오겠죠. 관련된 정보가 나오고요. 이그젠플 해가지고, 블루투스 쪽 보시면, NCP, NPT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 코 프로세서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거. 그리고 NCP 붙어 있는 녀석은 요거 말하는 건데, 요거. 그 예제고요. SOC라고 하는 게 이제 요거죠, 요거.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예제가 아직은 있지 않아요. 예. 뭐 이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본이 되는 게 SOC MPT라고 그래서 얘가 이제 블루투스 관련된 프로젝트의 스켈레톤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행시켜주면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네. PC 누르시면 이제 블루투스 스택을 가지고 오는 프로젝트를 생성해줘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했던 거는 뭐라고 해야지? 이전까지 했던 거는 블루투스 없는 거고요. 그냥 MCU 코어랑 MCU가 갖고 있는 외부 IP들, 블럭들을 사용하는 애에 관련된 예제였다 그러면 얘는 블루투스 관련된 것들을 갖고 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뭐 생긴 거는 예, 뜨는 건 매한 가지입니다. 매한 가지. 예, 뜨는 건 똑같고요.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에 보면 bt 컨피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여기 btconf.file이 하나 생긴 게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로 보더라도 여기 어드밴스드 컨피그레이터 쪽 보면 여기 블루스트 가트 컨피그레이터라고 있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눌러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눌러도 되고 이걸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뭐가 뜨냐면 가트 컨피그레이터가 떠요. 제가 몇 가지 BLE SOC를 달아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얘네가 가장 편한 것 같았어요. 이거 가장 편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P라고 한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프로파일이거든요. 이거 똑같죠?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자, 프로파일, 서비스, 캐릭터리스틱이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묶음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파일이 됐죠? 이거 보시면
얘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프로파일을 보시면, 이 프로파일이죠? 제너릭 액세스. 여기서? 디바이스 인포메이션 여기 있죠? 디바이스 인포메이션 있잖아, 여기. 여기 디바이스 인포메이션 있죠? 그죠? 두 개 있죠? 매니페처 네임이랑 시스템 아이디 있죠? 예. 네. 시스템 아이디가 이겁니다, 이거, 이거. 매니페처 넘버. 보시면, EA29죠? EA29. EA29. 디바이스 인포메이션 모두 똑같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실리콘 앱스의 OTA, 그러니까 업데이트용, 그,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가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거고요. 얘네들이 생성하는 기본적인 프로파일들, 그러니까, BLE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제너럴 액세스나 디바이스 인포메이션 꼭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간 거,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네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되게 눈에, 한눈에 싹 들어오죠, 완전히? 근데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면, 초기의 경력이죠, 뭐. 이렇게 잘 나와 있으면 뭐해, 못 알아먹는데. 왜? 이거를, 지금, 이 모양을, 이 모양들을, 이렇게 안 돼, 이거. 이 모양대로 여기 형상화한 거 이렇게 되게 편하게 돼버렸죠. 여기서 조작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름 이렇게 안 주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 디바이스 네임에서 어딨지? 디바이스 네임. 여기 요거 바꿔주셔가지고 바꿔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컴파일? 컴파일하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스캐닝하는 스캐닝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잖아요. 스캐닝 어플리케이션을 실리콘랩스에서 EFR 커넥트라고 하는 이름의 앱을 제공해줘요. 요거 까시면 됩니다. 요거. 요거. EFR 커넥트라고 하는 앱을 주고 해거든요. 요거 까세요. 요거 꽤 괜찮습니다. 성능. 그래서 요거 한번 까시고, 요거 EFR 커넥트 까시고, 요것만 바꾸시고, 근데 대신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거. 요게 지금 12바이트거든요. 제가 대충 이름 바꾼 게 지금 얘는 지금 MPT example이라고 해서 13바이트예요. 그것만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바이트 길이를 정확하게 세서 하고 이름 바꿔주시고 그리고 요거 ERF 커넥트 한 다음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이름 바꿔서 컴파일 해가지고 라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한번 스캐닝 해보세요. 스캐닝 해보면 바뀐 이름이 보일 겁니다. 자, 그거 하는데, 지금 뭐, 깔고 뭐 하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 40분까지 할게요, 40분까지. 40분까지 하는데,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똑같은 보드에다가 똑같이 하셨을 텐데 자, 여기서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뭐냐면 지금 했던 예제들 지금 이때까지 했던 예제들은 MPTC 프로젝트 이걸로 했었죠. 이거 해가지고 지금 이걸로 한 다음에 MPTC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MCU 관련돼서 각각의 IP 블록들 I2C까지 해가지고 실행시켜 봤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지금 BLE SoC MPT 하면은 BLE 관련된 걸 라이팅 하잖아요? 제대로 동작 안 해요.
왜냐면, 얘는 부트로더가 없는 애예요. 부트로더가 없다고요, 부트로더가. 그래서 부트로더가 없는 프로젝트인데, 블루투스는 부트로더가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라이팅하면 부트로더가 있다고 치고 라이팅 하거든요. 근데 부트로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모 가셔서, 이게 SOC로 되어 있는 거 있죠? NCP 말고 SOC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 프리빌트 된 이거 데모. 이거 그냥 라이팅 한번 해주세요. 그럼 부트로더까지 깔리거든요? 그 다음에 라이팅 해주시면 이게 동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해가지고 스캐닝해서 디바이스 네임이 바뀌는 것까지 한번 확인하는 거 40분까지 해보세요. 예, 다 해보셨나요? 예. 뭐 컴파일하고 한 다음에 그툴 관련된 뭐 거를 한번 사용해 보기 위한 걸로 한 거니까 예,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PPT에는 없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그냥 예제를 할 건데, PPT 여기 자료에 있는 거 해가지고, 자, 기억이 안 나시면 보고하셔도 되고요. 이거, 예. 온도 센서를 살려주세요. 이거 보고.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온도 센서 살리시고요. 온도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아마 UART도 살려야겠죠? UART도 살려야겠죠? 그러면, 첫날 드렸던 이 UART 설정에서부터 온도 센서 살리는 것까지 해가지고 해보세요.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는 데까지 해서 뭐죠? 어제도 한번 어제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실습을 했었으니까 한번 해보셨다고 하면은 금방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예, 그거 포함해서 9시, 9시 10분에 보겠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지금 온도 센서 살려서 온도 나오는 것까지 확인해 주세요. 네, 안 되시는 분, 지금, 저기. 데모 어플리케이션 아무거나 하나 런시켜주세요, 이거. 이거 하셨나요? 왜냐면, 이건 부트로더가 없어요. 네, 이건 부트로더가 없는데, 지금 만든 얘들은 부트로더를 필요로 합니다. 얘는 부트로더를 필요로 하는데 부트로더가 없어요. 근데 필요로 하는데 부트로더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게 잘안될 텐데. 앱점씨 어디를 살펴봐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앱좀 쉬어. 앱좀 쉬잖아요. 거기 뭐가 잘못돼요? 이거 소스를 안 건드리면 그냥 실행이 되거든요? 지금 앱좀 쉬랑은 관계없이 여기 이름만 바꾼 겁니다. 비티컴프라는 파일은 XML 형태로 되어 있는 애고요. 이거를 컴파일할 때 컴파일하기 전에 전처리기에서 이 XML 파일을 원하는 코드로 변환을 해서 빌드해서 집어넣는 형식이기 때문에 앱.c랑은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앱.c의 어느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그거 여기 뭐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약간 버그 있어요. 그거 뭐지? C++ 인텔리전스나 C 언어 여기 뭐죠? 인덱스 관련된 인텔리전스가 있잖아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빌드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거 다음번에 다시 로드하거나 그거 하면은 없어집니다. 온도 센서까지 살리셨나요? 온도 센서를 이제 BLE 쪽에 살렸으니까, 이제 BLE 쪽에다가 이제, 날려봐야겠죠? 이 상태로는 뭐 날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데이터를. 우리는 BLE 데이터를 갖고 오긴 할 건데, 이 상태로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많이 씁니다. Add New Item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비스 아시죠? 그죠? 그리고 캐릭터 아시죠? 아까 전에 이 캐릭터에 관련된 디스크립터가 있다고 했죠. 디스크립터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네. 이게 있고요. 그리고 SIG 관련 SIG에서 기본적으로 BLE 관련된 프로파일들 정의해 놓은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다 가져다 쓸수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블러드 프레셔라던가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죠. 뭐 파인드 미 이런 거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서비스도 있고, 프로파일 있고, 이 프로파일 열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오토메이션 IO 관련된 프로파일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HID 오버 가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정의하면 되고, 저희는 어차피 그냥 간단하게 온도 데이터 하나 던질 거니까, 데이터를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붙이기 위해선 이 General Access나 Device Information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하나 서비스를 만들어야겠죠. 서비스 만들고요. 그리고 Territoristic 하나, 이거냐. 그리고 이거는 지워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Characteristic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가변 길이의 변수를 집어넣을 건 아니고 1바이트만 집어넣을 거거든요. 어차피 온도 데이터 뭐 1바이트면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할 거고 이 밑에 이게 뜨는 게 뭐냐면 내가 데이터 캐릭터리스틱 어트리뷰트를 내가 하나 추가했는데 얘가 뭐 어떤 방식으로 쓸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있죠. 리드 라이트 있고 노티파이 인디케이트 있죠. 저는 뭐 인디케이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장해주면 돼요.
됩니다. 저장해주면 돼요. 이거는 근데 끝났어요. 이건 끝난 건데, 문제는, 막, 지금 뭐 난리 났죠? 뭐, 이렇게 막, 생성되고 막. 문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기다 던져줄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보시면, 어디 갔지? 지금 이 소스만 보시면, 메인에서, 그러니까 항상 보던 이 메인의 형상이나 메인의 형태는 변하는 게 없죠. 이제, 심플리스트5로 되고, SDK가 3.0대로 버전업 되면서, 형태는, 메인의 형태는 이대로 그냥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저가 만든 유저 언더바 이닛이나, 앱 프로세스 액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앱에다, 앱.cin 파일에다가 추가되는 형태인 거지, 이 메인은 뭐볼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앱 언더바 이닛하고 앱 언더바 프로세스 액션은 뭐가 없어요. 그죠? 비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새로운 녀석이 하나 추가됐거든요. SL 언더바 BT 언더바 ON 언더바 이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메인 프로텍션 여기서, 지금 쫓아 들어가 보면 메인에서 이거 시스템 프로세스 액션이라고 해서 시스템 자체 내에서 알아서 생성된 파일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보면 스택 프로세스 액션이라는 게 추가되어 있고요. 스택 프로세스 액션 보시면 여기 BL 언더바 스텝 여기, BT 스텝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while 루프 돌 때마다 불려지는 거고, 그래서 BT 프로세스 이벤트에 보면 여기, SL 언더바 BT ON 이벤트라고 하는 이 녀석을 지금 계속 불리고 있는 거예요. 와일루프에서. 구조는 아시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위크 펑션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무시될 거예요. 컴파일할 때 이건 무시되거든요. 이 위크가 붙어 있는 애들은 컴파일할 때 없어집니다. 이게 다시 재정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여기에. 그래서 이게 불려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BL이 보통 BL 스택이 다 다른 라이브러리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벤더의 라이브러리도 보시면 거의 비슷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각 루프를 돌면서 BLE 상태의 스탯별로 이런 식의 뭐죠? 헤더나 책임 값을 가지고 그 스탯에 맞는 작업들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부팅될 때랑 연결될 때랑 연결이 끊어질 때랑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뭐 연결됐다 연결 끊어질 때 상관없는데 우리 데이터 그죠? 내가 만들어진 이 데이터 얘는 어디다 뭘로 쓰느냐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문서를 보셔야 되고요. 문서나 이런 라이브러리 지침서나 이런 걸좀 보셔야 되고요. 예, 도큐먼트 어디죠? 실리콘레스.com 거기 가셔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관련된 PDF 문서 관련된 거좀 찾아서 보시고요. 그럼 이 헤드에 관련된 정의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데 헤드에 관련된 정의들이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헤더에 관련된 여기 또 하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 메인은 BT 관련된 메시지의 메인은 이 BT 언더바 메시지 언더바 T라고 하는 형태의 그 구조체인데 유니온 파일이 하나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헤더가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의 이벤트들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여기 나와 있는 종류가 BT가 생성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들의 목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가 돼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희가 쓸 건. 그래서 찾아보면, 그래서 제가 만들어 온 소스를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 센서 파일도 바꿨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 여긴 보이드였는데 지금 온도값 갖고 오려고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온도값 바꿔놓으려고. 예. 이거는 뭐 보시면 아실 거고. 그래서 똑같죠? 여기 핀 모드 해가지고 지금 하드웨어 스위치 키는 거, 예, 아날로그 스위치잖아요. 스위치 키는 거 여기 GPS 센 모드로 해놓고 센서는 이니셜라이징 했어요. 그리고 얘에서는 별게 없죠. 얘에서는 별게 없고 BT on 이벤트라고 하는 거에서 인디케이트니까 인디케이트에 관련되어 있는 옵션이 오면 이 아이디를 물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디 내에서 밸류 값 읽어가지고 어차피 1바이트 만들어서 1바이트만 던질 거니까 얘가 지금 천으로 돼 있잖아요. 천 단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천으로 나누면 1바이트 떨어지거든요. 온도 값이. 그래서 이 온도 값을 어떻게 던진다? 온도 값을 던지는 이 펑션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데이터, 그러니까 이 메시지 타입 내에 유니온으로 되어 있는 이거 관련 유니온 데이터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내가 집어넣은 값을 전송하도록 해놨어요. 지금 이거 설명해도 잘 이해 안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지금 여기서 백날 성령해봤자 바로 이해가 가겠어요? 이렇게 쓴다는 거,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이디별로나 이렇게 스텝별로 받아와서 그거에 맞는 동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중에 인디케이터 관련된 부분은 여기 서버 캐릭터에서 노티피케이션이라는 펑션으로 제가 던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자, 반전되어 있네, 이거? 반전되어 있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관련해서 라이팅은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보면, 저는 BLE 테스트란 이름으로 해놨거든요. BLE 테스트 연결하면, 이렇게 뜰 거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이게 초점이 안 맞네요. 여기 unknown service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device information이나 generic access나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는데 여기 unknown service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만든 UUID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시면 UUID가 결정돼 있죠, 이렇게. 근데 내가 만든 건 user UUID니까 128bit EUID란 말이에요. 모든 분들 그러니까 핸드폰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알 수가 없죠, 이거 지금. 자연스럽, 당연히, 어딨냐. unknown이라고 뜨는 거예요, 이렇게 unknown이라고 뜨는데, 물론 이거는 문제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플리케이션 만든다 그러면, 내가 앱을 만든다 그러면, 이건 내가 아는 UUID가 되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그거 보고서 쓰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잘못 누르니까.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보이실지 모르는데 여기 인디케이트라고 나오죠? 보이시나요? 이거 인디케이트. 이거 각각 눌러보시면 여기 리드도 있고 여기 인디케이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인디케이트를 눌러보면 훨씬 밝게 해드릴게요. 이제 좀잘 보이실래나? 자, 인디케이트 눌러보면 여기 24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 24돼 있죠. 20세야. 그죠? 자, 24가 돼 있죠. 그럼 제가 이걸 이렇게 눌러볼게요. 이렇게. 26, 27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이에요. 커스터마이징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된 게 아니죠. 내가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임의적인 만든 데이터 스트럭처 어트리뷰트에다가 내가 데이터 타입을 줄 수 있는 인디케이션이라고 결정을 하고, 그 인디케이션 되어진 뭐죠? 그 인디케이션 되어진 이 데이터 값을 이 어플리케이션 인디케이트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에 관련된 아이디 이게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을 들고 와서 데이터 던지는 함수로 데이터를 보내면 그냥 읽어지는, 예, 아주 단순한 겁니다. 가장 단순한 예제죠. 근데 이게 근데 뭐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형태가 아니라 나는 여기 프로파일에 정의된 걸 쓰겠어라고 하면은 이거에 맞춰줘야 돼요. 그것도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건 각각의 문서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하고, 아마 가장 많이 쓰신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내가 임의의 데이터를 선정을 해서 임의의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받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예, 이 예제를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만든 예제는 여기 밴드에다 올려놓을게요. 예, 네, 이 밴드에다 올려놨으니까 이거 지금 다운로드해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다 설명해서 다시 다 같이 진행하자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예, 요거 하는 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보다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 공부해야 될건 상당히 많아서,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예, 제가 이제 3일 동안 진행을 했고요. 이게 지금 낯선 플랫폼이라, 낯선 것들이라 처음 하시는 부분이 좀 많아서 힘드셨을 텐데, 3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좀 도움이 됐으면 이 강좌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3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